오늘은 무언가요? 오늘은 살림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한 번쯤은 모든 그 40주부들이 고민하셨을 거예요. 아 굳이 이게 필요해? 굳이 이걸 사야 될까? 정말 고민을 할 거예요. 한 번씩은. 아, 진짜? 어 나도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. 아 채반에 받쳐놓으면 되지. 굳이? 뭘 굳이 이거 야채 탈출기를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? 근데요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사서 써보니까 아 필요하구나. 완전 좋네. 진짜 좋다. 어 진짜? 진짜 왜 상추 같은 것도 채반에 받쳐놓고 물기가 다 빠진 다음에 남으면 냉장고에 넣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거를 이제 장시간 동안 밖에 이제 방치해 놓으면 애들이 마르면서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이거는 넣자마자 탈수가 되니까 금방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항상 야채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보여주세요. 이게 자주 거를 샀거든요. 저는 이마트에서 자주에서 나오는 야채 탈수기예요. 이게 큰 사이즈예요. 대짜 사이즈예요. 대짜는 15,900원이고 소짜는 9,900원인가 했어요. 근데 이게 대짜도 처음에 받아봤을 때 되게 큰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솔직히 크지 않아요. 진짜 소량씩 저는 대라고 해서 좀 많이 클 줄 알았는데 좀 크기에 비해서 크기를 보고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어.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작아가지고. 그래서 야채를 여러 번 이제 넣고서 탈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돈 주고 사는 것 중에 제일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요새 요 근래에 살림살이 산 것 중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요새 또 저녁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를 먹으니까 샐러드가 이게 씻다 보면 물이 흥건해져요.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손으로 탈탈탈탈 털어도 막상 이제 볼에 담그서 먹으면 나중에 물이 막 흥건해요. 물이 안 빠져가지고 얼마나 먹은 듯한 느낌. 특히 양상추 같은 거는 물기가 잘 안 빠져요. 그래요? 얘가 이게 고불고불고불하고 막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.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양상추를 뽀송뽀송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. 서브웨이처럼 먹을 수 있는 거야? 서브웨이처럼? 그래. 그냥 닫기만 하면 돼요. 그러고 나서 여기 자비가 뭐야? 있어요. 이건 나도 뭔지 모르겠어. 설명서에 안 나왔어. 자 이렇게 돌리면 돼요. 물 빠지는 거. 근데 여기 보면 막 흔들리죠? 이렇게 하면 한 번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물기를 탈탈탈 털어줘요. 이게 막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의외로 힘이 좀 들어요. 열고 뽀송뽀송해졌어요. 보이나요? 완전 뽀송뽀송해졌어요. 그리고 물이 요만큼 나왔어요. 그러네. 그래서 너무 좋아? 완전 좋아. 완전 좋아? 뽀송뽀송하게 할 수 있어서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야채 탈수기지만 여러 개를 많이 돌려봤어요. 의외로 괜찮아요. 방울토마토도 물기가 그렇죠.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와? 의외로 나오더라고요. 그 송골송골 그 표면에 맺혀있는 그런 그치. 게 있어서 이런 야채랑 또 비타민 이런 거 이런 자잘자잘한 조그마한 야채 그런 거랑 요새 좀 많이 먹는 야채예요. 이름이 뭐였지 얘가? 이것도 약간 양배추 같아요. 약간 갈기갈기 약간 고불고불고불 돼 있어서 근데 어떻게 검색해보니 이게 되게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. 아 물이 빠지고 있어. 비 오는 차 안에서 비 오는 거 보는 거 같아. 아 열어볼게요. 우와 이것도 봐봐요. 방울토마토도 뽀송뽀송 포져 있어요. 물기가 없어. 물기가 없어요. 방울토마토가. 그래서 완전 좋아요. 얘네도 괜찮고 물도 이만큼이 나왔어요. 네, 오래 그러니까, 밖에 둘 필요가 없네. 완전 좋아요. 이제 그거 산 것 중에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진짜. 알았어.
마무리 합시다. 계속 돌리는 걸 보여줄 수 없잖아. 아 그래 알았어. 하여간 하여튼간 진짜 야채를 많이 먹거나 뭐 야채가 조금 이렇게 물기 빠지는 게 고민이시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사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이니까. 그래. 사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 잘 써. 많이 안녕. 먹자. 안녕. 너무 좋은데?